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. 나이는 90세. 이름은 김복동. 이름은 김복동입니다. 즉, 그것은 強制連行을 示す 証拠가 나갔다 ということです. 과거에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. 내의 야구와 택시는 대수노라! 私は朴槿惠大統領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、最終的かつ最弱的に可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。 증거가 없다.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 해서 말이 됩니까?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 생기는 끝까지 누가 싸우고 말이야.